자, 재형님 뭔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? 네. 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반복문으로 할까요? 반복문으로. 반복문으로. 한번 고쳐보겠습니다. 이게 가능합니다. 반복문으로 하는 거. 자,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메모장을 일단 띄우고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거를 네, 이거를 일단 P를 다 없앨게요. 이건 뭐 그게 굳이 뭐 숫자 써도 안 써도 상관없잖아요. 이해되시죠?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P는 P 맥스를 넣을 거예요.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이 P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? 두 번째 사람 가리키는 거죠. 그럼 두 번째 사람 출력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넥스 쓸 필요가 없겠죠.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뭔가 좀 비슷해지지 않았나요? 아예 똑같아졌어요. 그럼 여기다가도 한번 이렇게 달아요. 네.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이 P가 가리키는 건 누구예요? 세 번째 사람입니다. 이제 세 번째 사람 정보 접근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? 당연히 없겠죠. 이해되시나요? 그럼 뭔가 이게 이것의 반복이라는 느낌이 드시나요? 이런 코드에? 이 코드 실행하면 될까 안 될까요? 해보겠습니다. 파이썬 튜터 C 들어가서 Ctrl-A, Ctrl-V execute 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이제 next를 계속 눌러요. 아, 여기 10 들어가고, 이름 들어가고, 네, 쭉쭉 이제 세팅 다 했고요. 자, 이제, 아이고, 자, 갑니다. 여기 보시면, 지금 이렇게 돼 있죠, 요거? 사람 펄스 1 출력했잖아요. 지금 P가 가리키는 건 누굴까요? P가 가리키는 거는 이 녀석이기 때문에, 네, P1의 이름과, 네, 이거에 age가 나올 겁니다. 그 다음에, 자, 이제 얘 34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된 거예요? 이제 P가 더 이상 누굴 가리키지 않는다? 첫 번째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굴 가리키는 거. 이해되시나요? 네. 그래서 이때 똑같은 코드를 하면은 똑같은 코드지만 이번엔 뭐가 나와요?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건가 나와요. 그쵸? 마찬가지로. 네. 네. 됐습니다. 세 번째 사람의 정보. 그럼 우리는 이걸로 뭐 할 수 있다?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반복문으로 뭔가를 좀 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.